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이 차량은 2009년 기아자동차 봉고3 초장축 킹캡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 일단 외형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도어 쪽 문짝 뒷텐다에 검은색 띠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발라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적재함도 알 수 없는 신비의 도료를 이용해서 군데군데 하단부에 검은색으로 거칠게 발라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적재함 하단부에 검은색 테두리를 둘러놨고요. 운전석 쪽 마찬가지로 검은색 도료 혹은 신비의 물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짝 하단부에 전체적으로 발라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3대 불가사의가 존재하듯이 이 차량에는 세 가지 사지 말아야 될 차량이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대포차인데요. 대포차는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순간 인생 자체가 대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범법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무적 차량 대포를 쏘고 도로를 활보하듯이 자신은 그 어떤 법의 규범 혹은 어떤 질서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대포차는 거래도 하지 마시고 상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에 담지도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침수차인데요. 침수차는 여러분이 구입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분노감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침수차의 가장 특징적인 고질병은 바로 전기장치인데요. 모든 전기계통들이 물에 일단 넣었다 뺐다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답니다. 물론 수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100% 기존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침수차는 걸러야 된다. 침수차는 사서는 안 된다. 침수차는 봐도 못 본 척 해야 된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대포차, 두 번째 침수차. 자, 마지막으로 사야 되지 말아야 될 차가 바로 이 화로차입니다. 어촌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차량이고요. 주로 물고기를 잡는데 혹은 물고기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차들이 바로 화로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존의 이 적재함에 화로탑이 얹어있던 차량을 지금 이 적재함으로 개조시켜 놓은 그런 화로 부활 차량입니다. 보통 화로 부활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화로차, 첫 번째 대포차, 두 번째 침수차, 세 번째 화로차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게 능사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운전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유, 너무 추워가지고 발음이 안 되네. 너무 추워요 여러분. 아, 오랜만에 겨울자바를 제가 꺼내 입었더니 오늘 비도 보슬보슬 오고 기온 자체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화로차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우산을 들고 여러분들과 조우를 했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좋은 꿀팁 가르쳐드렸어요. 첫 번째 대포차, 두 번째 침수차, 세 번째 화로차는 가급적이면 중고차 구입 시 피하시는 것이 능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일반차와 화로차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와 함께 이 봉고3 킹캡 차량을 통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검은색 도료, 이 검은색 도료가 무엇이냐? 이 친구는 부식 방지를 위해서 발로 발라놓은 그런 부식 방지용 도료입니다. 이런 도료를 발라놓게 되면은 일반 이런 지금 강판보다는 어떤 소금물 혹은 물에 좀 더 강한 방어력을 띨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이런데 두루두루 발라놨다면 이 정도까지 심하진 않았을 텐데 이 차량은 지금 겉에만 살짝 발라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여기도 군데군데 마치 무슨 뭐의 괴물에 뜯어먹혔듯이 거대한 이빨에 마치 뜯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차량 자체가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약간 미세하게 지금 그 흔원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친구 역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 친구도 역시 이 차량에선 없는 부분이다. 여기 한 두 바퀴만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안 떨어진다. 그대로 이렇게 냅둘게요. 마치 원래 있던 것처럼 원래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약간 아직도 약간 남아있어요. 강성이. 자, 이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방어 도료를 발라놓긴 했지만 이 친구가 능사는 아니에요. 100% 이 어떤 소금기 염분 어떤 이렇게 부식이 취약한 물질에
방어를 100%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물바지가 너덜거리고요. 하부가 부식으로 해내가지고 군데군데 흉물스럽게 구멍이 뚫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로차 가급적이면 사지 마세요. 여 뒤에 이 도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다 발라놨는데 이런 도료가 100% 부식을 방지하진 않습니다. 요 차량은 다행히 하부가 언더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화로차들은 예전 화로차들은 언더코팅 자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차량들은 비교적 언더코팅을 많이 발라놔요. 그래서 기존의 차량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부식이 덜 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지금 언더코팅이 울룩불룩한 거 보이시죠? 제가 우산을 지금 파지하고 있어서 들고 있어서 정확히 못 보여드리는데 이런 것들 울룩불룩한 것들이 다 언더코팅의 흔원들이에요. 언더코팅의 흔적들이고요. 그래서 샤시 넘버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닦아도. 원래 여기에는 음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샤시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고유에 그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코팅을 두껍게 발라놔서요. 다 흉물스럽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어떤 물고기 어류나 뭐 조폐류를 실었을 때 그 물이 바닥으로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거대하게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 빠지는 구멍이죠. 구멍이 작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 위에 적재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식을 유발하는 관계로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크게 구멍을 뚫어서 바닷물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자, 뒤에도 군데군데 다 썩었어요. 썩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표현이겠죠. 뭐 너덜거린다, 썩어서 너덜거린다. 이 보세요, 이 너덜거린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거죠. 뭐 너덜거리죠. 썩어가지고 기존의 강성은 이미 다 잃어버린 고물 수준의 적재함의 날개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운전석도 전체적으로 하부의 부식이 굉장히 많아요. 쭉쭉 보이시죠? 요런 차들 평일에 보면 비가 안 오는 날 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 보다 보니까 좀 더 흉물스럽고 좀 더 흉악하게 보이네요. 와, 이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약간 더 평소보다는 흉물스럽게 비춰지는 건 사실입니다. 비가 오니까 뭐 봉고슬이 뭐 다 봤죠? 이 정도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봉고슬이 볼 게 없습니다. 자, 전면부 유리 파손이 됐죠? 우리가 파손에다 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 금이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가 이 정도로 파손이 됐으면 사실 교체를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험해요. 저 정도 상태는 자신의 전면부 시야, 즉 시야의 건강, 즉 시야 안전을 정확히 보장해 줄 수가 없답니다. 물론 큰 사고에서 저게 뭐 보장을 해주겠어요. 앞유리 자체가 파편만 안 튀기면 그냥 다행인 거죠. 자, 지금서부터 탑승을 해가지고요. 외형은 봤으니까 실내는 이거 실내는 뭐 사실 볼 게 없는데 자 부식이나 좀 보자고요.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냥 군데군데 이 썩어 있는 이 적나라하고 아주 이 흉악한 부식을 뭐 있니 안에 이 하늘이 보이는 여러분 제가 보세요. 하늘이 보이시나요? 하늘이 보이는 기적적인 왕구멍이 있는 거. 이거 왕구멍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 구멍이 크다 보니까 왕구멍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왕구멍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비가 오니까 애매한데. 자, 일단 탑승해가지고요. 기능적인 부분 살짝 맛보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식으로 해내가지고, 여기도 부식으로 해내가지고, 기존에 있던, 여기 원래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다 연결된 그런 형태인데, 어떤 바닷물 혹은 염분이 있는 그런 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너덜거리고 흉물스럽게 떨어져 나간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카메라가 젖으니까 탑승을 좀 해볼게요. 아이고 힘들다. 늙었습니다 이제. 30대에는 주머니에다가 돌멩이 두 개씩 들고 다니면서 심심하면 한 개씩 씹어먹고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뭘 해도 힘드네요 이제. 여러분 저 나이 궁금하시죠? 맨날 물어보신 저 41살입니다. 7, 8년이에요. 7, 8년. 41살이에요. 자, 군데군데 뭐 또 신기한 물건이 있는지 뒤적뒤적 해보는 겁니다. 고무줄 있고요. 이건 뭐지 이게? 이 뭐죠? 손목 보호대인가? 알 수 없는 청계열의 물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저 안에는 너 누구니? 아, 카케어 키트. 기아모터에서 엊그저께 나왔었죠? 엊그저께 어디서 다른 차량이 사이트 나왔었어요. 이거 저거 영업사원분들이 차량 사면은 그냥 주는 순정. 아, 이거 소울에서 나왔었다. 맞아, 그죠? 소울에서 이거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퀄리티가 그닥 좋진 않은 물건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동전 같은 거는 뭐 그 어디에서도 없어 보이고요. 지금 나무젓가락 두 개만 덩그러니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무젓가락 엊그저께 스펙트라 패치하면서 4개 주워가지고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4개 정도면 당분간 오래 쓸 수 있어요. 라면 먹을 때. 자, 집게, 그 집게벌레야. 집게벌레도 많이 주웠는데. 자, 이 안에 쇠구슬. 아, 우리 예전에 구슬치기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우리 저 유리구슬치기 많이 했었죠? 이 쇠구슬도 많이 했었고. 이 쇠구슬 하나가 유리구슬 15개였는데. 왜냐면 얘가 지졸이거든요. 얘가 최고예요. 구슬깎이 딱 맞추면 유리는 깨지는데 얘는 안 깨지니까. 보통 길이 한 10개에서 15개 하나당 쇠구슬 하나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어린 분들은 몰라요.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이가 무슨 얘기라는 것을 넌지시 인지할 수가 있답니다. 자, 비가 와가지고 아, 동전 찾기가 좀 애매하고 꿉꿉하니까. 자, 키를, 아, 키 안 들고 왔네. 아, 키를 안 들고 왔어요. 아, 다시 가기는 좀 약간 귀찮고. 자, 주행거리 28만 1171km. 엔진 필링 좋아요. 엔진 컨디션 상태 좋고요. 크락션 한번 올려볼게요. 크락션도 나름 괜찮죠. 자, 워쉐액은 안 나오겠죠? 역시 아니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안 나오네요. 자, 이런 선반 위에 보통 이런 이 선반에 있는 이 봉고스레에는 이 안에 알 수 없는 신비의 물건들이 간혹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너 뭐냐? 아니, 외파리 안경? 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껴봐야겠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의 얼굴에 한층 멋을 더해주는 뭐 그런 아이템인가요? 살짝 창피하긴 한데 일단 안 보여요. 일단 앞이 뿌여가지고 보이진 않고, 일단은 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리가 한쪽에 없으니까 굉장히 좀 약간 창피함이 많이 벗겠습니다. 아, 창피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창피함을 탄답니다. 용돈 혹시 없습니까? 혹시 비상금은 없나요? 아, 둘 다 없네요. 아, 이 너무 까불거려가지고 딜러분들이, 어우, 저 박 사장님, 아, 그 평소에 이미지 안 맞게 그 너무 저 덜렁대고 까불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 이런 분이랑 지금 제가 수년간 거래를 했다니 정말 창피하대요. 이러고 있어 딜러가. 아, 나 진짜. 물론 저랑 한층 더 친해져서 좋긴 한데, 아유, 자, 자기 따라할 거면서 그걸 또 나한테 뭐라 그러고. 자, 안경. 아, 창피하네. 이거 버릴게요. 자, 집게벌레. 너도 뭐, 그닥, 아, 집게벌레는 아예 가져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걸 버리는 순간 후회할 것 같아. 야, 넌 주머니로, 뿅. 자, 얜 누구죠? 얘는 저거죠? 그 뭐죠? 이걸 뭐, 아, 복조리. 복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복을 마구마구 퍼다주는 복조리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친구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돈 냄새가 나요. 이 시트 이 주위 있죠? 이 시트나 여기 주위에 동전이 이거 무조건 있어요, 지금. 돈 냄새 납니다. 근데 지금 우천시라 뭐 우산 파지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패스는 할게요. 근데 이 친구는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어딘가에 있는데, 아, 지금 찾기가 좀 애매해요.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돈 냄새가 나요. 돈 냄새가 모락모락 여기저기 많이 풍기고 있어요. 대략 130원 정도? 140원 정도 뒤적하다 보면 개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자,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아,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빨리 가서 집에서 밥 먹어야겠다. 아, 배고 죽겠네. 아, 배고 죽겠어. 자, 자, 좋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유쾌했나요? 즐거웠습니까? 저와 함께해서 여러분의 엔돌핀이 살짝 증가했나요? 혹은 짜증이 났습니까? 많이 실망했나요?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뭐 빅마우스야? 뭐 이런 느낌을 혹은 또 받곤 했나요? 자, 뭐든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 댓글들 항상 저는 감사하게 읽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드리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가 그릇이 너무 작은 가게로 항상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오늘도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항상 저의 한계선까지 극단으로 몰아서 모든 걸 여러분께 드리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를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포차, 침수차, 화로차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불행을 가르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정말 물러갑니다. 여러분 석식 맛있게 하시고요. 항상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